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43페이지요. 143페이지인데, 예, 143페이지가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법인데, 최저임금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영역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을 뭐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은 매년 우리가 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8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은 어디서 정하나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논의를 하죠. 임금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을 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장관이, 결정.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문제에 출제되기는, 최저임금을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틀린 표현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하지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노동부 장관도 이제 이 위원회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제 대개 이제 노사 대표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정하지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이렇게 보시면요. 1항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44페이지에요. 144페이지. 최저임금액. 그래서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에 주, 뭐 또 일, 월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였나요? 8,530원이었나요? 이 30원에서 지금 얼마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8,350이었죠? 그때가. 8,350이었었고, 지금은 얼마나요? 8,590이죠. 그래서 8,590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이고, 요거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2020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이제 매년 바뀌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9%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우리가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건 뭐예요? 최저임금은 이하는 주지 마라. 이런 뜻인데, 최저임금을 우리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이 이하는 주지 마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 최저임금 이하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얼마를 이렇게 줄 수가 있냐냐? 그럼 100분의 10을 우리가 그 적은 금액. 그러니까, 100분의 10을 이렇게 적읍시다. 10을 감액. 감액해서 줄 수 있다.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이제 그 입사에서 수습기간. 수습인데, 우리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3개월 미만의, 수습이에요. 수습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분의 1을 감액해서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서 이거 외에는 지금 그 감액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최저임금 이상은 주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좀 벌칙이 세요. 그러니까 3학년 2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렇게 벌금에 처해져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거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벌칙이 세니까 최저임금은 준수해서 꼭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이런 사항 등이 또 그 20회 때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2번을 보시면요. 아, 기억번을 한번 보시죠. 기억을 보시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그 2항을 보시면요.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그 20회 때 보였던 지문이에요. 최저임금의 효력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그 이유로 해서 종업원의 임금이 지금 좀 높다, 그래서 더 내리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보다도 더 조금을 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3학년 2반에 이렇게 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항을 보시면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서도 소정의 근로인에 대하여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임금으로서 고용부 노동부로 정하는 임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상여금이나 3호에 보시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것도 이제 사례형 문제로 요즘 뭐 많이 뜨고 있으니까, 식비 얼마, 숙박비 얼마, 교통비 얼마, 뭐 상여금 얼마, 뭐 그러고 여기에서 그 기본급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금액, 그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뭐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는 빼내야 되죠. 그래서 상여금도 빼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은 간단해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이렇게 두고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그래서 8월 5일까지 결정을 하고, 이제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박스 안에는 8590 이렇게 해서 지금 최저임금이 되어 있죠.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은 고시된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벌칙은 우리가 이제 그 3학년 2반이라고 이렇게 했고, 그 아까처럼 이렇게 최저임금을 널리 알려야 되는데, 널리 알리지 않으면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 얼마고 최저임금의 개시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뭐 수당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식비가 있고 뭐 이런 등등이 계속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을 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개시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취하겠다. 그래서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간단해서 여기까지 보고 최저임금법을 좀 마치고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한 문제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퇴직급여가 이렇게 드디어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그래서 다 이 용어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퇴직급여 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도 6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퇴직급여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퇴직급여 요 보장법은 어떤 거예요? 근로자가 퇴직 후에 이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 마련된 거죠. 그래서 노후에 이 퇴직급여를 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이제 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노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은 퇴직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퇴직급을 우리가 이렇게 보장하고 있고, 요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퇴직급여 제도가 있는데, 이 퇴직급여 제도는 이제 좀 중요하죠. 그래서 퇴직 급여 제도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퇴직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퇴직금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제도를 보고 퇴직연금 제도, 연금 제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에는 또 뭐가 있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죠? 제도가 있고, 확정 기여형이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면 퇴직금 제도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로자가 1년에 대하여 근로자가 1년 동안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죠. 임금을 우리가 이제 1년에 그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예요. 평균 임금이 퇴직금이 되죠. 그러면 확정 급여형 이 퇴직 연금 제도는 어떤 거냐면, 요거는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이렇게 1년에 30일분
그런데 이게 31분이 평균 임금으로 이렇게 따져서 그래서 요 31분을 받는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게 확정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확정 기여형은 어떤 거예요? 이제 사업주가 이게 이 지불하는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담금.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럼 부담금은 어떻게 되느냐? 1년 동안에 총 지급하는 총 급여액, 1년에 지급하는 총 급여액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12분의 1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12분의 1을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확정액이에요. 그리고 요 개인형 우리가 퇴직연금제도는 우리가 이제 가입자가 이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근로자나 사업주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그러면 이게 급여예요. 퇴직 급여. 그럼 이 퇴직 급여가 여기는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받을 게 확정되어 있고 여기는 사업주만 확정이 되어 있지만 근로자는 어떻게 돼요? 확정이 안 되어 있죠. 이거는 변해요.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확정이 안 돼 있어요. 확정이 안 돼 있고 이것도 변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운용을 할 수 있다. 운용. 그런데 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이게 운용을 그 근로자가 안 해요. 그러면 사업주가 이제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넣는 거니까 사업주가 넣고 운용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근로자가 운용을 해요. 근로자가 투자할 곳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나중에 이제 그 받을 금액 있잖아요. 퇴직금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받을 금액이. 그러니까 운용을 잘해야 되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근로자가 책임지고 운용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운용을 해서 이 금액이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는 가입자가 여기도 근로자나 가입자가 어떻게 이거를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업주의 부담액을 보면 이 사업주의 부담액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업주의 부담액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업주의 부담액이 이제 일정해졌죠. 부담이 확정돼 있으니까 사업주의 부담이 여기는 확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사업주가 좀 운용을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사업주하고는 이제 여기는 개인이 가입할 수도 있어서 이 개인은 별도로 이렇게 보는 게 좀 나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어가고 있고 대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면 DC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DB형, DC형 이렇게 봐요. DB형, DC형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 여기는 IRP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가시면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이게 하나 나와요. 퇴직금 제도의 설정이 있죠. 14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래서 일자가 중요해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 1주간에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렇게 퇴직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년 미만인 근로자, 일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자, 그런 사람을 여기 그 숫자를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는 출제도 됐어요. 19회 때. 그래서 계속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퇴직금 제도가 있는데, 퇴직금 제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근로기간이 우리가 이제 1년 이상이면 평균 임금의 31분을 우리가 준다고 그랬어요. 1년에. 그게 이제 여기 요지고요. 그다음에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 구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이제 정산 사유가 이렇게 나와요. 퇴직금 정산 사유. 그래서 이 퇴직금의 정산 사유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 박스로 좀 처리를 해 드렸고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퇴직금 정산 사유. 요거는 이제 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시면 어떤 경우냐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주거를 목적으로 또 보증금 부담을 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는 근로한 동안에 일에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거 하고 구입, 그리고 주택의 보증금. 때는 이게 내가 지금 그 사업장이 있었다면 그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요거를 한 번만 1회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그 6개월 이상 그 요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뭐 이제 그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이나 배우자의 부양 가족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뭐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요런 부분이 좀 있어요.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 회생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정산 사유가 된다. 중간 정산 사유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고요. 퇴직금은 얼마 이내에 이렇게 그 지급을 해야 되냐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3년이죠. 이것도 소멸시효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퇴직금은 시효는 3년이 되고 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51페이지에 그 양도로 4번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여기를 읽어보세요.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나
그러니까 여기 제도나 예를 퇴직급여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 이런 것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요.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안 본다가 맞는 것 같은데 본다 그래 본다 법이 이런 것을 안정했대 안정했는데 그러면 퇴직금 뭐라고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이 그게 더 잘 돼 그러니까 딱 속아 넘어가요 이런 거는 이제 기출 그 후보지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표현은 잘 보셔야 돼 지금 말을 바꿨을 때 더 말이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체크해 놨다가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퇴직금의 우선 변제가 있었죠 아까 그 우리가 했어 임금의 우선 변제가 있었고 퇴직금의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얼마 그 3년간에 걸쳐서 그 금액은 우선 편제한다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되고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예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확정이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기여형은 이 사업주가 부담이 되는 게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뒷말이 좀 헷갈려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잘 보셔야 돼. 이 확정형 급여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미리서 확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영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자가 적립을 하는 금액이 변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고 이 제도에 이제 그 가입 기간을 한번 봐봐요. 가입 기간은 해당 사업자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퇴사하면 뭐 또 안 되겠죠?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 해당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봐봐요. 되게 퇴직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급여라는 것이 어떻게 돼? 이렇게 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퇴직급여를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지금 요구에 해당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의 거를 내가 연금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그 하나의 갈등이 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이냐 아니면 내가 좀 이 기업은 좀 힘들다.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발전이 힘들고, 발전이 힘들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급여 상승도 힘들겠죠. 급여 상승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급여 상승이 높을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연금을, 가입해서 운용을 하다가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이런 걸로 안 들어가고, 내가 그냥 퇴직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급여 상승이 많이 되면 퇴직금이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우리가 이런 거를 고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로 할 거냐 이런 거는 노동조합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사역 이게 사업주하고 노동조합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죠. 우리는 확정 기여형으로 할 거야, 확정 급여형으로 할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여기에다 넣는 게 이 기업이 튼튼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사업주가 빠뜨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느냐 여기는 또 이런 것을 넣었다면 사업주는 다 여기다 확정적으로 넣는데 근로자가 운용을 잘해서 이 퇴직금이 상승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로 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막 이렇게 상승해서 발전이 빠른 그런 회사라면
급여 상승이 빠를 거고, 급여가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굳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를 해서 퇴직금을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또 이런 거를 또 더 선호하게 된다.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여러분.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무튼 어려우면서 우리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서 이제 좀 해내야 돼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해당 퇴직금 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한다. 그래서 이것도 21회 때 정산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지문들이 거의 다 출제 지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정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꼭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 여기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 말 당 각국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최소 적립금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책임 중 적립금으로 계속 여기다 적립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고 조금 넣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퇴직급여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넣으려면 그 얼마 기준 책임 준비금이 여기 100분의 60이란 말이에요. 100분의 60.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100분의 60은 여기다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100분의 60은 이렇게 기준 책임 준비금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돼서 거기서 기준 책임 준비금 그리고 100분의 60에서 6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좀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돼요. 2번을 보시면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그러니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불형으로 이렇게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 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그 이렇게 갔는데 요 최소 적립금 100분의 60 이상을 이렇게 적립되지 않으면 일단은 사용자한테 알려야 되고 요거에도 못 미치게 이렇게 그러니까 100을 해야 되는데 100분의 70 정도면 사용자한테만 알리고 100분의 60 이하로 내려왔다 그러면 사용자한테도 알리고 근로자 대표한테도 알려서 요거는 이제 그 퇴직금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책을 세우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4번을 보시면요. 기준 책임 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분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으며 매 사업년도 말 적립금이 기준 책임 준비금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금을 우리가 100분의 60 최소 100분의 60 이상을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사업장은 많이 해가지고 100분의 150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럼 비용이 너무나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퇴직금에. 그러니까 유용해서 내가 쓸 금액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요 많이 이렇게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환급을 해달라 반환 요구를 하면 그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 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퇴직금하고 마찬가지로 연금으로 되어 있어도 이게 이제 지급 시기가 돼서 지급을 해야 되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 소멸시효도 우리가 3년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확인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이렇게 가면요. 확정기여형은 누구 거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확정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금액이 기여니까 사업주. 사업주가 부담하는 그 부담금이 미리서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서 변동되는 연금제도죠. 그래서 이 사업주는 개인 통장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 금액을 넣는 거예요. 1년에 총 금액의 그 12분의 1을 개인 통장으로 계속 이렇게 개인 계좌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이 운용을 하는 거, 어디다 운용을 할까? 그래서 운용을 해서 요거를 그렇게 자기 퇴직금을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2번을 보시면 부담금액, 부담금 수준 그리고 납입 등이 있죠. 그래서 1항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도 기여할 사항이 나오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 계정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계좌 계정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야 된다. 연간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속 넣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연간 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이것도 잘 봐놔야 돼요.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입자라는 것은 누구예요?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야. 근로자가 여기에서 사업주가 여기에서 퇴직금을 우리가 1년분을 넣었어요. 그런데 나는 더 그걸 이렇게 좀 많이 넣고 싶어. 그러면 내가 또 추가로 이렇게 더 넣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 기여 퇴직 납입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납입을 하고요. 가입자도 추가로 거기에 이렇게 부담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적립금의 운영 방법 및 정보 제공이 있어요. 3번에서. 그래서 여기도 이런 표현을 확정기여형하고 급여형하고 표현을 다르게 표현을 해서 출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한다. 1항을 봐보세요. 이것도 그 바꿔서 출제가 된 그 문항인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거 누가? 근로자가. 이게 어떤 형이야? 이게 확정기여형. 그래서 사업주의 그 금액이 내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로자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기마다 1회 이상의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이 근로자는 정보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제공을 해줘야 돼.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 사업자라는 것은 퇴직연금 사업자. 그러면 요 금액을 불려주는 그런 이제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표현을 하면 돈 가지고 이제 돈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요. 그 사람이 이제 돈 이렇게 보면 은행 역할을 하는 거야. 은행 역할을 하면서 이 은행이 이제 은행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상담을 해주는 거나 똑같아. 이 상품이 이율이 많이 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이율이 있고
이 상품, A 상품은 그런 게 있고 B 상품은 또 이런 이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 가입자가 선택을 해라.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항을 보시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의 유형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급 운용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요 가입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세 가지 이상에 대해서 이건 수익률이 뭐 몇 퍼센트인데 위험도는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이건 위험도가 낮지만 수익률은 뭐 좀 적다. 그리고 이건 위험도가 크지만 수익률도 좀 크다. 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보가 없는 가입자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선택해서 자기의 이제 그 퇴직금을 불리는 거예요. 이제. 적립금에 중도 인출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적립금을 우리가 아까 중도 인출 사유가 있었잖아요. 아까 중도 인출 사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그 다음에 주택에 보증금을 내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거나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또 5년의 그 기간을 정해서 5년 이내에 파산을 했다거나 또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을 했다거나 그런 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그 중도 인출은 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그 사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원화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설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21회 때 그 시험에 나왔어요.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 수령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래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을 보세요.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10명 미만의 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요거를 이렇게 그 퇴직연금 제도로 이렇게 그 채택을 해도 이 퇴직금 제도를 우리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 이 퇴직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퇴직제도 거기에 대해서도 다 살펴봤고 이제 다음에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